어, 오붕아. 뭐? 아, 베이비쇼. 아, 야, 가지 마. 아,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. 야, 그래. 뭐, 야, 한국에서도 공부 잘하는데 뭐 미국까지 가냐. 야, 그 뭐, 어? 그 뭐야, 그 아이비 리그인지. 야, 그거 별거 아니야. 아이비 리그? 리그? 다윤아, 너 운동하게? 체육특기생? 야, 이 멍청한 자식아. 아이비 리그. 야, 학교 이름이잖아. 아이비 리그 유니버시티. 아, 얜 뭐 안다고 맨날 잘난 척이야, 진짜. 야, 그 정도는 기분 아니냐? 나 지금 머리 복잡하니까 좀 혼자 있게. 아이, 베이비쇼. 아, 가지 마. 아니, 갈 거면은 나를 밟고 가라. 나 여기서 꼼짝도 않고 있을 테니까. 아이씨, 가지 마, 제발. 가지 마. 야, 오붕아, 뭐하냐? 빨리 누워. 나도? 아이, 아씨. 야, 나 뭐 하는 거야? 야, 가면 안 돼. 아, 좀. 진짜 가지 마. 가지 마. 어? 야, 너 설마 마. 진짜 받고 갈라가? 아, 진짜. 아우. 아, 야, 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. 아, 이렇게 무거웠나? 아. 아니, 얼마나 좋아. 요즘 애들은 유학 못 가서 난린데. 아유, 그래도. 어, 다윤아. 아, 일로 와서 잠깐만 앉아봐. 그래, 좀 생각 좀 해봤어? 아, 아니, 아직. 아니, 뭘 고민하냐? 가야지.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봐봐. 물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아빠는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. 나도 누나. 뭐 명문대도 좋고 뭐 유학도 좋지만 나중에 가도 되잖아. 나중에 언제요, 형부? 유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. 그래도 어린 것을 혼자 보내려니까 영 그냥. 그래요. 그건 정말. 아니, 미국에서 혼자 그냥 공부해야 하는데. 그쵸? 아니, 왜 혼자야? 아빠가 있잖아요. 나중에 유학 가면 진짜 혼자 가야 되는데 돌봐줄 아빠가 있다는 게 어디예요?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요, 형부. 일단 처제, 가게 안 봐? 왜 계속 우리 집에? 오늘 쉬는 날이라 저녁 먹고 가려고요. 저녁은 무슨 저녁이냐? 얼른 가. 저도 왠지 사돈한테 줄 딸은 없을 것 같네요. 이모 미워요. 아, 왜 나한테만 그래? 아, 괜히 할 말들 없으니까. 아빠 너무 기분 좋다. 너도 기분 좋지? 다 가지 말라는데 뭐.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어린 나이에 가족들이랑 떨어진다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? 오빠, 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. 아, 진짜? 그럼. 아, 그러면 저 지훈이 집 나갔을 때는. 아유, 오빠, 지훈이랑 때랑 다르지. 다윤이는 어렸어부터 지가 알아서 공부 척척 잘해. 자기 관리 철저해. 한 번도 속색인 적 없어. 아니,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애인데 기회가 있으면 밀어줘야지, 오빠. 아, 그래도 난 다윤이가 간다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철렁하고 싸한데. 아유, 싸하긴 뭘 싸해. 아니, 누가 봐도 좋은 기회야, 오빠.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. 저 결정했어요. 갈래요, 미국. 진짜? 누나. 아니, 좀 더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? 아니요. 더 생각해볼 것도 없어요. 좋은 기회잖아요. 누가 봐도. 그야 그렇지만. 그래도. 그래 뭐 지가 뭐 좋다면요.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. 그래. 잘했어. 형 그냥 내가 할게. 됐어. 지난번에는 너 더럽게 해놨잖아. 내가 할 거야. 그 설거지를 30분이 넘게 하냐. 과일 손으로 먹지 마라. 아, 싱크대가 왜 이렇게 더러워. 에이, 아, 더 심해진 것 같다, 야. 너 왜 그래? 베이비 씨가